한명 들어왔군. 하이염. 여러분 안녕.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2023년 10월 23일 6시 세븐틴 세븐이 나왔습니다. 자, 앨범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저희 앨범을 잘 즐기고 계신가 해서 궁금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앨범 반응을 보고 싶어서 켰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저희도 사실 그 카운트다운 라이브 할때 아하, 저한테도 전화가 오네요. 어쨌든 그 뭐야, 아 까먹었잖아. 아그 스트리밍 라이브를, 뭐냐, 카운트 라이브를 하는데, 이제 앨범을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하면서 노래도 소개를 하는데, 웃긴 얘기지만 참 앨범을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도 너무 앨범의 내용도 좋고 그 트랙 리스트의 순서와 그 앨범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잘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함께 고생한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또 앨범을 만들어준 우지영과 범주영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앨범을 함께 만들면서 고생하신 우리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께 참 고맙고 든든하다고 말을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음원도 지금 아주 좋다고 합니다. 최고죠. 수상소감 연습하는 거냐고? 아, 안녕하세요. 아, 세븐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자 벗어줄 수 없어. 왜냐? 안 되겠지? 또 이것도 캡처했고 막 사진도 올리고 하겠구만. 다들 진짜 정말 그래, 다시 쓰래. 그리고 지금 호시 형 방송하고 있죠? 아직 안 나왔나? 참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제 음악과 안무와 그 비디오들을 다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그 외적인 어떤 콘텐츠들이나 영상들, 뭐 챌린지 등등 앨범 활동 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참 동시에 이렇게 막 풀릴 때그 희열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아니야, 캐럿들이 전화하지 말라고 화내지 마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 어쨌든. 지금 이제 막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오늘 짠한 형도 올라왔고, 호시 형 영상도 올라오고, 저희 틱톡도 계속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멤버들이랑 또 함께
음악 방송 하면서 캐럿들 만나고, 음악 방송 하면서도 계속 가까이 있는 느낌이 확 받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 그 순간이 사실 이제 길지 않으니까. 이 짧고 굵은 짜릿한 순간을 저는 최대한 잘 느껴보려고 합니다. 멜론 1위 했죠? 아, 네. 그리고 동해 비용이랑 술 먹고, 네. 두 발로 잘 무사히 걸어갔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정말 늦게까지 먹었는데, 그래서 몬스터 나나나나나 그건 아마 떼창일 거예요. 그건 떼창이고, 그냥 마이크 앞에서 다 같이 떼창으로 넷이서 동시에 녹음했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게 몬스터 파트를 헷갈리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 빨리 몬스터 그를 빨리 힙합팀 콘서트에서 해보고 싶어요. 민규핑 노래는 나는 내가 노래를 하나만 고르자면 개인적으로 두 개인데 헤드라이너랑 SOS. 사실 SOS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장르고, 그다음에 헤드라이너도 둘다 약간 밴드 계열이어가지고, 예, 네, 그런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딱 헤드라이너 딱 나올 때, 나올 때, 참 노을 지는 어떤 야외 공연장에서 탁 등장해서 그 노래를 탁 부르는 어떤 그런 거 상상하면 너무 짜릿할 것 같고. 예. 야외에서 해보고 싶은 노래야, 참, 그 노래는. 뭔가 답답한 돔에 사는 느낌보다, 물론 돔도 엄청 크지만, 그것보다는 한 오후 7시에서 8시 넘어가는 해 지는 그 시간에 높은 리프트 위에서 캐럿들을 바라보면서 부를 때의 히얼. 예, 그게 재밌을 것 같아. 잘 자, 해주면 잘게. 자. 하품도 좋고, 퍼포팀 노래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퍼포팀이 참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맛있게. 아, 그리고 핸드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긴 한데, 최근에 그 부다페스트에서 이번 음악의 신 뮤직비디오를 찍었잖아요. 그 다리신, 마지막쯤에 나오는 다리신을 찍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금 정환영한테 전화 왔어. 아니, 정환영한테 전화 왔다고. 미안. 정환영한테 전화 왔다고 하지 마. 아니야. 정환영이 전화됐다고. 정환영이 전화해가지고 너 끝내면 말해줘, 나도 라이브 하게, 이래갖고 한 거야. 아, 또 까먹었어, 정환영 때문에. 씨, 말을 하고 있었나? 다 했나? 뭔 말하고 있었어 나? 아, 다리신에서, 그래. 그 다리신을 찍다가, 제 핸드폰으로,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볼수 있겠지만, 그, 감독님 두 분이 계시는데, 여자 감독님, 남자 감독님이에요. 뭐 이렇게 신상을 얘기할 순 없지만, 되게 어리세요. 저희 또래예요. 저희 또래 감독님 두 분이서 찍으시는데, 에너지가 너무 넘쳐. 그래서 특히 그 마지막, 그 다리신은, 엄청 신이 나야 되고, 그 음악의 신의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텐션을 올리는데 감독님들이 너무 에너지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감독님의 에너지 좋은 장면을 내가 뒤에서 내 핸드폰으로 찍었어. 와, 이거는 진짜 인스타로 공유해서 우리 팬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감독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찍었다는 걸 공유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걸 찍고 나서 이제 민규 씨 들어갈게요 해가지고 내 바로 앞에 있는 모니터 위에다 내 핸드폰을 올려놨어.
근데 이게 밤에 어두운 날 촬영을 하니까 아 초상권 침해 아니야 동의 받고 올릴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 모니터 위에다가 사진 카메라를 올려놨단 말이야 근데 하, 내가 그날 케이스를 안 끼고 있었네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내 검은색 핸드폰을 못 보고 모니터를 옮긴다고 이걸 들고 옮긴 거야. 그래가지고 빠각이 된 거지. 다리 그 아스팔트 길에. 근데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은 이제 그게 내 핸드폰이 아니라 그냥 여러 스태프 중 거의 한 명인 줄 알고 우리 스태프 단톡방에다가 내 핸드폰 사진 찍어 올리면서 이 핸드폰 주인 누굽니까? 점점점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아무도 없는 거지. 내 거니까. 그래가지고, 내 핸드폰 어딨지? 내 핸드폰 어딨지? 근데 갑자기 어떤 스텝이, 민규 씨 이거 니 거야? 그래서 딱 뒤를 봤는데, 핸드폰이 박살이 나 있네. 아수. 울어야 돼, 웃어야 돼? 울 수도 그 비행기 모드를 틀고 와이파이를 틀어놓으면 전화가 안 오잖아. 난 그냥 냅둬 보고 싶어. 언제까지 전화를 하나? 지금 세통 왔거든. 근데 아니야, 그냥 냅둬 보고 싶다. 왜 그러나 궁금해. 받아볼까? 아니, 절대 안 받아. 하지 마. 어쨌든 여러분 지금 11시입니다.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 스트레스 안 받아 그냥 무시해. 문자도 진짜 많이 와 그냥 무시해.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태권도 갔다 왔어요? 뿌얀의 할맛이? 태권도 갔다 오신 분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태권도 갔다 온 사람 몇 살이야? 28살? 아니잖아. 몇 살이냐고. 28살이면 혹시 국가대표? 3살? 아, 못 찾, 내가 그 댓글을 못 보네. 사범님이야? 진짜로요? 아, 쿱스형 건강상태. 최근에 쿱스형을 만나고 왔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르게 나아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땐 진짜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겠죠. 음악의 신 안무 해보고 있나요? 이제 첫 방송 하면 알겠지만 음악의 신 정말 쉽지 않아요. 땀이 지금 다 젖어있는 상태인데 이걸 씻고 할까 말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그냥 빨리 하고 씻자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정국이랑 지금 챌린지를 서로 배틀을 하고 있거든요. 손오공을 너무 급하게 찍었어. 손오공을 찍고 이제 세븐을 찍고 3D를 찍었잖아요. 이제 콕치팍치를 찍을 때가 왔죠. 그래서 제가 챌린지 부분이 여기 있고 여기 뒤에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다 붙여가지고 한 번에 보냈어. 50초짜리 다 따라고 열심히 지금 네 집에서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곧 촬영을 하려고요.
근데 또 문제는 언젠가 또 꾸기가 나오면 나도 또 하겠지. 서로 배틀이야 내가 봤을 때. 아, 원우가 5시간 배웠다고 쳤다 배우셨다고 그러네. 아, 맞아요. 우리 부다페스트에서 이틀 연습하고 2시간, 3시간 연습하고 찍었는데. 그래서 아마 뮤비 때의 어떤 디테일과 지금 방송으로 나오는 또 디테일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 그때는 너무 그 급하게 포인트들만 맞추고 춘 거고, 이제 좀더 디테일 살겠죠? 여러분, 내일 뭐 해요? 나는 내일 뭐 하게? 나 내일 바빠. 내일 스케줄 있어. 내일은 일단은 낮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점심쯤에 이니스프리 행사가 있어요 내일. 그래서 내일 이니스프리 행사를 갔다가 머리를 자르고 이니스프리 행사를 갔다가 행사가 끝나고 다시 어디론가 가서 세븐틴 감기 촬영을 해요. 그 촬영은 비밀이고 어쨌든 내일은 아침 운동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일을 하는 날입니다. 머리를 자르는 게 짧게 자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정리. 정리. 뮤비 정도의 길이 정도로, 뮤직비디오의 길이 정도로 지금 조금 길어졌어. 와, 나 이런 질문도 처음 들어보네, 캐럿들한테. 음악의 신 뮤비에 파트가 없어서 기분 상하지 않아? 전혀. Never. 전혀.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게 13명이기 때문에 어떤 음악은 내가 파트가 좀더 많을 수 있고 누가 좀더 많을 수 있고 중요치 않아요, 사실 그건. 그건 사실 방송할 때 서로가 다 각자 얼마나 잘하는데 자기 것만 잘하면 되죠. 이제 진짜 비행기 모드 켜야겠다. 전화 너무 온다. 다이어트 루틴 알려줘. 야, 진짜 캐럿들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한 얘기가 있어. 내가 다이어트를 못하겠어. 분명 민규야 괜찮아 할수 있어. 아니? 너무 먹어요 진짜로.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를 못하겠어. 원래는 다이어트 루틴이 아침에는 든든하게 한끼 먹어. 근데 그 든든한 것도 더러운 게막 나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있잖아. 약간 뭐 소고기 정도도 사실 건강한 음식이라고 봐. 난 단백질이니까. 소고기 뭐 연어 스테이크 아니면 뭐 육회덮밥, 육회비빔밥, 뭐 연어로 만든 사케덮, 뭐냐 뭐지 그거? 무슨 동? 연어동? 그거 뭐 그런 어떤 단백질과 탄수화물 섞여 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에 닭가슴살 밥, 저녁에 닭가슴살 밥, 중간에 달걀 2개 정도. 그 정도만 먹고, 네. 그리고 자요. 그 다음 아침에 또 운동하고, 연어, 뭐, 소고기 이런 거 먹고, 저녁에 또 닭가슴살 밥, 이렇게. 근데 정원이 형이 라이브를 한다는데 밥 먹을 거냐? 밤, 11시에? 맛있게 먹어.
나도 뭔가 먹을 것 같긴 해. 잘 못하겠어. 근데 내일 나 일하러 가야 돼갖고 잘못 먹어. 내일 행사 가는데 사진 찍혀서 올라왔는데 살쪄 있으면 얼굴 부어 있으면은 캐럿들이 또내 라이브랑 합쳐가지고 아 민규 밥안 먹는다 그랬는데 먹었나 봐 크크크 올린다고 이렇게. 뭔지 알지? 그럴 거잖아. 눈 탱탱 부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민규 눈 부었나 봐 오늘 어제 많이 피곤했나? 민규 많이 피곤했나 봐. 어제 뭐 먹었어 민규야? 크크크 이렇게 올릴 거잖아. 안 먹어. 아침 운동할 거야. 러닝머신 뛰고 땀뺄 거야. 붓기 빼고 갈 거야. 그래, 캐럿 우리 맨날 놀려. 내 손가락 감자 손가락 같다고 놀리고. 나 머리 자른 거 얼굴 동그랗다고 감자 같다고 놀리고. 손도 감자고 얼굴도 감자면 나는 그냥 감자 아니야? 감자 말고 좀 귀여운 동그란 거 없어? 감자 너무 울퉁불퉁해 보이잖아. 나는 그냥 말한 건데 놀린 거라고 하고. 돌멩이? 나는 감자 중에 사랑 감자야. 정한이 형 라이브 할래? 밥 왔어? 답장해라. 윤정아 답장해라. 골프공? 씨. 델리만주. 맥반석. 나 씻고 싶어. 나 너무 찝찝해 이제. 나 갈래. 아, 원우 형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오고 있고요. 회사에서 연습을 했는데 오늘 밥 먹고 온대요. 잘 자, 정한이 형. 여러분, 나 이제 끌 거야. 정한이 형도 라이브 한다고 하니까요. 또 우리 또 정한이 형이라도 얘기 좀 하시고. 형, 그할때 비행기 모드 켜고 와이파이 연결해서 하고, 알았지? 그럼 여러분, 나는 이제 비행기 모드 끄고, 이제 라이브를 끌게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세븐틴 미니 11집. 어쩌다가 11집까지 왔는지 참 시간이 빠르죠. 하지만 저희는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낀다를 하는 그 순간과 무대를 대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이번 주 활동, 다음 주 활동,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많은 콘텐츠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주세요. 재밌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럼 저는 갈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 우리 해외에 계신 캐럿 분들도 다 고마워요. 다 댓글로 보고 있지만. 바이바이. 감자빠이 합니다. 감자빠이. 바이바이.